안녕하십니까. 이왕 작가 대양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여행작가 대양TV는 오늘 자연산만 파는 경명 하루앞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시대 구경하고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커, 이 장치가. 네. 와, 장치가 이렇게 크다. 장신대리 커. 장치. 아,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일단 시세를 한번 가야지. 여기 시세는 네. 똑같습니다. 아, 가격도 똑같고. 그래요? 네, 어정도 똑같고. 많이 먹을 게 아니라서 조금만 하시면 되죠 뭐. 장치는 어떻게 먹으려고? 맛있어요. 한 마리 다? 둘인데 어떻게 먹지? 아니, 둘이서 요걸 왜 못 잡어? 요만한 거를, 요거를? 아니, 한 마리는 몇 킬로 나와요? 요게 이제 몇 킬로가 안 나오고 요건 한 1킬로 정도? 아, 이렇게 많지. 안 많지. 그거 얼마인데요? 여기 5만원에 새꽃이 들어가고 놀래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어, 5만원. 1.38kg만 일단 한번 볼게요. 저희는 원래 장치나 마름이 방어 새끼를 말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장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우리 여기 여사님에게 마름이도 한번 보여달라, 방어 새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요, 정말 좋은 녀석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커요. 요즘에 맛있어요. 와, 그거 3만원? 와, 싸네. 여기도 쌌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해도 됐는데요,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다른 집에서 구매를 했네요. 사실은 싸게 정말 잘 주셨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여기서 한번 리뷰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꼬랑치. 꼬랑치 아까는 잘하고 있어? 장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추천하시면. 추천하시면 참복. 참복?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응. 그건 얼마나 되는데? 아, 두 분이 드실 거잖아요. 네. 그건 너무 크지, 그게. 네. 그리고 작은 거다. 저건 몇 킬로 나가나, 참복은? 한번 이거 한 2kg 나가겠죠? 어. 2kg면 얼마인 거예요? 2kg 한 15만 원 주셔야지. 아, 너무 마름. 네, 마름이면 얼마예요? 마름이는? 마름이 5만 원 드려. 5만 원? 마름이 아니고 시라시야, 시라시. 아, 시라시라고? 아. 살이 하얘. 아. 그냥 5만 원에. 아, 일단 저희가 한 바퀴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불동. 불동. 불동은 얼마인데? 불동 키로에 15만 원. 15만 원? 아. 일단은 이제 돌아. 네, 한번 돌고요. 네. 네, 이렇게 있고요. 야. 특징은 장치가 나와 있네, 장치가. 오우, 장치. 청어가 없나? 나 청어가 없네. 청어가 안 보인다. 청어 이거 어떻게 해? 한 마리 많아. 한 마리 많아? 청어. 너무 좋았어. 청어하고 새꼬치도 맛있어. 숭어도 맛있고. 머리숭어도 맛있어. 숭어는 뭐 그렇고. 마름이 얼마야, 마름이? 마름이요? 네. 3만 원. 네? 3만 원. 마름이 3만 원. 여기 여사님이 원래는 5만 원짜리 세트를요, 4만원에 준다고 했는데요, 저희랑 양이 많아서 약간의 실랑이 하는 재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5만원짜리 모듬회를요, 저희가 많이 먹으라고 4만원에 주신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양은 많았는데 저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랑이 하는 모습, 아주 예쁜 모습 현장음으로 들려드릴게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못 먹어, 못 먹어. 아유, 많지 않아. 보통은 많지 않다고. 아니, 아니야, 못 먹어. 아, 참 많다고. 아니, 많아. 아니, 우리 먹어서 알아. 야, 양이 짜고 이분이. 제가 많이 못 먹어. 그러면은. 마름이 주고, 마름 먹고. 응, 어떡하라고. 그러면 새꼬치 두 마리 무슨 뭐, 양이 얼마나 됐어? 아니야,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 아. 4만 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양 많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더. 뭐를? 아무리 빼. 총 한 마리 뺀다고. 네.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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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돼, 맛있게,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큰 바구니 담아야지. 큰 바구니 담아야지. 야, 가만있어, 야, 이렇게 싱싱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35,000원에 하는 거고요. 시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빨리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예.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했고요. 우리 여왕님이 이 보이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장치죠? 장치. 어, 장치. 마르미하고 골숭어. 어. 얘 이름 뭐예요? 얘도? 도다리. 도다리. 그리고 요거는 이시가리. 이시가리. 두가자미. 아, 두가자미 먹었지 또. 묵호에서. 얘는 독도새우. 맞아. 네. 여기 저희가 27호 왔고요. 예? 아, 저기 혹시요. 여기 오면은 뭐가 좋아요, 동명왕에? 동명왕에? 네. 동명왕에 오면은 잡어가 맛있대. 아, 다 자연산이죠, 여기? 네. 아, 여기 하여튼, 일로 오시면 좀 잘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가 준비가 됐고요. 이 양이 엄청나죠? 예. 네. 청어, 도다리, 마름이고요. 이렇게 매운탕하고, 예,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10,000원입니다, 총. 이제 해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2층에 가면요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2층 식당으로 올라오면 아주 넓은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상 차림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운탕이나 소주나 음료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운탕하고 밥 두 개하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필요한 것도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결제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마사처럼 결제하고요. 상추를 이렇게 놓고요. 예, 천 원씩은 싸네요. 와. 아, 비싼 거예요? 아, 몰라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서빙을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상추가 지금 많이 나올 때라. 아, 비싼 거예요? 아, 예. 비싼 거랍니다. 가져오세요. 예. 좀더 싸도 돼요. 아, 요게 지금 3,000원씩 비싸다고 그러는데?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거 쓰는 건 별로 비싼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끄러웠습니다. 평일날인데 손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등명항이 자연산으로 유명하고 가성비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오늘은 더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분을 보니까 반복적인 영상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원한 그림을 같이 살펴가지고 넣어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좋은 곳에 좀 조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와야 되니까 참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회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게요. 방어, 마름이 새끼이고요.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밥도 왔고요. 네, 상차림비가 없는데요. 여기는 상차림비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게 밑반찬이 나오네요. 매운탕도 지금 타요? 매운탕도 못 탔어요. 네, 아. 먹자고 한번 먼저 오늘의 메인 오늘의 메인 네, 마름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름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마름이 형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그거요 네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도다리 네 그리고 지금은 청어 예 청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아쉬웠어요. 구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멋진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 지금 매운탕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맛있어 보이네요. 네, 우리 여왕님이 매운탕 배경으로 소주는 따라준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쭉쭉쭉쭉쭉. 네, 됐습니다. 예, 아, 양이 안 줄고 있네요. 와. 이건 뭐예요? 네, 대가주세요. 아, 좋아요. 청어예요, 청어. 소주는 찍었어요. 청어는 사실은 세상에 찍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양이. 야, 야. 얼른 와와 다 끝납니다. 이제. 아. 보이시죠? 이 때깔, 윤기, 와, 털, 와. 이거를요. 이렇게. 와. 죽음이네, 죽음. 와. 제가 원래 야채 안 사먹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게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를요.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청어는 그냥 드세요. 그냥. 왜 넣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청어 그냥 딱 드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를 이렇게. 심하게. 예.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 보이시나요? 예.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도 와우하다 끝나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왕님하고 이런저런 재미난 멘트도 하면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항공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양은 담백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두 점을 먼저 넣으세요. 두 점을 넣으시고, 아, 잠깐만요. 아, 왜. 아, 세 점 넣을게요,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세 점 넣고요. 네, 소스를요. 훅 찍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야. 와. 숟갈, 보이시죠? 와. 살이 이렇게 통통한데,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방어. 방어? 네, 마름이, 예, 예.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해 뜨고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요, 여기 간장에 잔뜩 끓여주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예. 살짝, 예, 맛있어요. 살짝. 아, 우리 여왕님이 먹지 않아요. 아, 방어를 그냥, 예. 거절내려고, 예. 예.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하여튼 여왕님이 뭐라 하냐면요. 뭐라고요? 꼬미 일미랍니다. 꼬미 일미. 아. 와, 지금 배 나가고 있네, 배.
당길게요. 야, 배 나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배 나가는 거? 야. 예, 오늘은 등명항에서요. 시세도 알아보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우와. 우와. 등명항 이래서 오는 겁니다. 등명항은. 야. 와. 저기 등대도 보이고요. 당겨 볼게요. 와. 야. 보이시나요? 야. 네, 등명항에 오셔서 꼭 여기를 구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네, 오늘은 등명항에서 맛있는 리뷰를 하였습니다. 여행작가 대항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